자, 189페이지. 네. 아, 통으로 나와 있어요. 통으로. 이 통으로 난 거, 뭐. 말에서 통하게 하는 건 이렇게 통이 아니고. 통으로라는 것은 문장을 기본 대상으로 하여 문장의 구조나 기능, 문장의 구성 요소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문학 분야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뭐 약간 구문론이란 말이거든. 구문. 문장을 구성하는 거죠.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느냐. 그걸 구문론이라고 해요. 구문론. 이게 구문론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장, 우리 문장 성분 했었죠. 문장 성분이, 문장 성분. 성분이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걸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한문의, 문장의 댕댕이, 댕댕이, 한문의 구조. 한문, 문장이 이제 한문의 구조. 문장 성분이라고 했죠. 문장 성분, 한문의 구조. 기본적으로 한문 해석할 때 있어가지고는, 문장이 보면은, 다섯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다섯 가지. 그걸 갖다 이제 뭐,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하고 그거 같아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문도 마찬가지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형식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럼 한문을 해석하면서도 편하죠. 영어 해석하면서도 편하죠. 그런데, 이 한문의 구조, 1형식, 2형식, 5형식까지 있을지, 여기서 따지는 것이 문장성분, 뭐를 갖고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을 했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건 문장성분의 8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다 하는 거, 첫 번째로 그럴 거죠. 그리고, 수명, 보호, 목적어. 요 4개, 애들 중 요 4개만 갖고 문장성분 1형식부터 5형식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석을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사고, 뭐 관용이고 이런 거 있지, 그치? 동리고, 접속 이런 거 있잖아요. 요 4개를 갖고 따진다. 요 이제 책에 보면 영어를 표현해가지고 이제 주어를 S로 이렇게 하셨어요. S. 그죠? S. subject, 설명은 P라 했어요. P. predicate, 설명은. 보어, C. complement라 목적은 object. S, P, C, O 해놓은 건 영어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은, 문장이 되는 게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문장의 구조, 이건 1형식도 5형식을 따질 지게. 문장이 한 문장에서 한 문장 전체를 따질 거고요. 또 문장과 문장이 있으면 앞뒤 문제 다 따져야 될 거고요. 또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죠. 문장 안에 문장이, 문장이 들어가서 틀어 볼 때 주어, 설명같이 5형식 하나 되어 있죠. 주어하고 설명으로 일단 이루어졌으면 이건 절이라고 그랬죠. 그 말하는 그 절이 어느 5형식 중에 다섯 가지 어느 것이 나오는 것을 따져가지고 해석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5형식까지 이런 걸 문형 할 때 형은 2형자 씁니다. 2형자 아니고 2형자 씁니다. 오늘 이제 다섯 가지 문형에 대해서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일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걸 아셔야만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1형식 주어 설명 이렇게 문제 있는 거예요. 2형식 주어 설명어 보어 보어 3형식 주어 설명어 목적어 이건 없어요. 그치? 4형식은 주어 설명어, 설명어. 뒤에 보면 개꺼예요, 개꺼. 개꺼. 개꺼는 원래 문장에 쓰고 들어가면 아니거든요. 5형식은? 목적어 같아요. 아니, 목적어 빠졌다. 목적어. 주어, 설명어, 목적어 다음에 개꺼. 5형식은 주어, 설명어, 그 다음에 목적어, 목보. 그렇지. 이게 장난 목보. 근데 요거는 그냥 해석을 되는데, 우리가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 우리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말,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품사를 할 수 있어요. 명사 명사 대명사 수사 수사 그거 합쳐가지고 체언 그죠? 이것이 주어가 여기서 유념해 볼 거는 명사 끝났어. 근데 될 수도 또 있죠. 명사 그리고 동사나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 형이 되어 있었죠.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 형. 명사형이 뭐냐? 동사 같은 거 가다 그러면 감 가는 것 가는 사 있는 거지. 형용사도 아름답대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 이런 것도 주어가 됩니다. 다 명사로. 자 일형식에서는 주어 설명어 일어났어. 설명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품사고 뭐였지? 동사, 다음에 지정사, 지정사, 형용사 이 세 가지죠.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용언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일형식에서는 주어, 설명어, 동사, 지정사 하는 이렇게 해놨는데 일형식에서 설명을 쓰는 동사는 완전 동사예요. 완전 동사. 더 이상 그거 같은 필요 없어.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형식이요. 이형식은 주어는 마찬가지로 체온이 주어가 되고 설명어는 또 이것도 용언, 동사, 형용사, 지정사이 되고 되는데 보니까 뒤에 보호가 있어요. 보태준다, 보충을 시켜준다.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무슨 체온. 형용사, 형용사. 이게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되니까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완전치를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치 못하니까 불완전 뭐가 됐어요? 불완전 동사. 근데 여기서 보면 일형식에서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자, 동사, 타, 동사, 타, 목적이 필요한 거. 자, 목적이 필요 없어. 지수도 다 목적이 필요 없어. 이것도 실제로 보면 주어하고 완전 자고
목적도 맞아. 목적 필요한 그거 아니지? 자연사. 이거 조금 생각이 좋아요. 그 다음에 삼행시는 규어, 설명어, 그 다음 목적어. 목적어 될 수 있는 말은 체언이죠. 체언하고 그 다음에 명사형, 그죠?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근데 설명어는 목적을 필요로 하니까, 목적을 가지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죠. 그 다음 사행식 보면은 주어, 설명어,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어는 동사가 되는 동사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오니까 타동사죠. 오형식도 주어, 설명어, 목적어. 목적어 있으면 이것도 타동사인데 뒤에 보호가 있어야죠. 보호가 있으면 앞에 타동사가 만들지 못해서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 앞에 거는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 이거 용어를 기억하시면서 형식에 대해서 1년씩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해석을 해석 쉽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식이잖아. 몇원식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 아닌 게 아니고 몇원식을 따지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우리 이제 건너뛰지만 뭐 예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난 뭐 청신 얘기를 받아야 돼. 해석을 따야 되지. 자. 문장의 1형식. 다지죠? 이거는 다지. 그러면 지금 우리 해석돼요, 그냥 그죠? 다지 다지. 근데 막 앞에 이제 막 부사가 붙고 이러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다지 이게 뭐예요? 다른 명사 체언이 있죠, 그죠? 주어. 다지다. 설명어. 한문에서 설명어는 설명어 될 수 있는 건 동사, 지정사, 형용사 또 하나 있지요? 명사. 예? 명사. 예? 명사. 그렇죠. 명사. 명사, 명사도 되고 수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고 다 돼. 이때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이다라는 뜻을 갖는 거죠. 설명어, 발달한 명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주어하고 설명어, 이건 완전하죠, 그렇죠? 완전 작은 거. 자동사, 자동사, 그래서 완전 작은 거. 그러니까 주어하고 설명어 대신 주어에서 설명어 P 이런 형식을 일형식 이런 단어. 일형식. 그 밑에 보면은. 청계 유 자 청계 유 요건 어떻게 맑다 시내 흐른다 맑은 시내 그죠? 네. 맑은 시내 그래 맑다에가 개라는 시내라는 표현을 꾸며주고 있죠. 이런 거를 문장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맑은 시내 그럼 맑은 시내가 흐른다 해야 돼.
요거 요 중에서도 청자하고 개자 중에서 더 중심되는 말은 뭐겠어요? 청이겠어요, 개겠어요? 청 개겠죠, 개. 그죠? 개. 청개 이 두 개를 합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주부라 그랬죠, 그죠? 주체가 되는 부분, 주차가 되는 부분에서도 뼈대가 되는 말이 개잖아요, 청개에서 개. 여기 주어지죠. 그런다가 동사로서 설명서 완전 자동차죠. 주어하고 설명 두 개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다. 자, 청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자 학기에 우리 때 합성 의지가 많이 나는데, 자, 여러분 잘 알겠죠? 이러면은 이거는 남과 얘기했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거는 엔돌리에 그 있는 거죠. 남과 여라는 실제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청계 이러면은 청계를 그러면 청 엔드 될까요? 맑은과 시내 이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맑은 시내에서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미주는 거지. 이거 갖다가 포유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엔드로 된 병렬 합성이냐 포유 합성이냐 앞서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걸 잘못 엔드 해석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뭔 뜻이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에 예문 3개를 읽고 가죠. 오인여배아 오등신라인야 저음 28자. 네. 자.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몇 번 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를 한역을 해보는 거예요. 한역, 한문으로. 자, 우리나라 말을 보고 나는 신라 사람이다. 나는 신라 사람이다. 주어는 뭐겠어요? 나가 주어겠죠. 신라 사람 여기다까지 있으니까 여기 설명하죠. 신라 사람은 신라라 한테예요. 자, 이제 우리가 나오는 막 조사 같은 거 뒤에 있는 종결사 같은 거 이런 목당 동원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나는 오타스겠습니다. 오 이다 이다는 한자지. 이다 이다 이때 이렇게 신라 사람 자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다라는 한자가 있죠. 그죠? 경계 동사 또는 위치 증서로 있죠. 뭐가 있을 때? 시. 시. 시로 써도 되고, 또. 어, 이로 써도 되고. 뭐, 물론 또 다른 거 쓸 수 있어요. 왈, 레,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안 써고, 그냥 열어라도 되죠. 그죠? 첫 번째는, 오, 신라인, 나는 신라인, 이다. 신라인 여기에 이다라는 뜻이 포함된 명사인데 이게 설명으로 써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나는 신라인이다 그럼 아 나는 이다라는 한다고 시를 쓰고 싶어. 오시
또 짓죠. 이다 한 거 뒤에 마지막에 종결 설수 야를 붙여 짓죠. 그죠? 야. 요렇게만 해도 돼요. 50이니까. 그 다음 52가 요렇게 해도 됩니다. 나 시자 쓰기 싫어요. 시자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요때 신라인이다 까지 이 뜻이 포함, 이건 뭐가 돼요? 설명어가 되는 거죠. 설명어가 돼요. 첫 번째 문장. 오인. 그 다음에 여. 대. 됩니까? 야. 오인 다섯 사람. 위주어. 여. 대. 이 대는 뭐죠? 복수를 나타내는 정의사죠. 너희. 덜 이래요. 여는 너, 너희죠. 여대한 너희들. 다섯 사람은 너희들, 너희들, 이다. 이다. 이다까지 됩니다. 야를 안 붙여도 돼요. 그렇다면 이다라는 뜻이라 보면 쉽지만, 따지고 보면 여기에 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시나, 네가 생각할 때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그냥 5인, 요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등. 아, 그래서 이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 우리 한번 자주 나오니까. 등. 대 또요? 초소 초 또 하세요? 아, 네. 초 또요? 어? 에이, 또요? 비 그 다음에 소 이게 다 복수를 나타내는 정의사이죠. 요게 해도 되고, 여동 해도 되고, 그럼 요쪽, 요소, 여기 다 됩니다. 밑에 문장 보니까 5등 이랬어요. 있죠? 5등. 5등. 신라인냐 이것도 보면 우리들 5등 우리들은 이 주어지겠죠? 신라인이다 이다까지 다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다 다음은 한단단 결정해 주겠고 이다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럼 이게 주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일행식이죠. 근데 10집은 신라인이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시나 이가 생략되어 있죠. 만일 이걸 쓴 사람이 이걸 여기다 시자였다 이다라는 뜻이다 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시가 없을 지금 일형식이었는데 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다라는 불완전 자동사, 지정사, 지정사이고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설명, 보호가 되고 이형식이 되고 해요. 그렇죠? 이걸 넣느냐 안 넣느냐 형식이 그렇다. 해석은
훈민정음은 28자. 실제는 보면 그렇죠. 이 28자이다라는 뜻이죠. 이다라는 뜻이 들어가죠. 명사나 대명사, 수사가 한문에서는 뭐 이다라는 뜻을 설명서인 거죠. 정원 훈민정 28자이다. 근데 이것도 이다했으니까 뭐 시라든지 우리가 이게 생략 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또 야를 쓰도 돼야 되죠. 이 일성식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 이 형식 문장은 어떻게? 주어. 이 형식 문장 주어. 설명어. 오거나 오거 보호가 있으면 뭐 보충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설명화 될 수 있는 거는 주어, 아저 동사, 형용사, 지정사, 그 다음에 말하는데 체원, 몸이기다 체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보호가 있으니까 어떻게 목적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을 취한, 목적을 취하는 게 타동사고 목적을 취하지 않는 게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목적을 취하지 않는 것이 자동사. 근데 보호가 있으면 그 앞에 불완전하죠? 그렇죠? 불완전하게 그 보호를 대체하죠. 불완전 자동사가 오고 보호가 그럼 보호는 뭐가 될까? 보호가 될 수 있는 거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그것이 보호가 되고 또 형용사도 보호가 됩니다. 요걸 알면 이제 해석하기 쉬워지는 거죠. 근데 불완전 자동사에 뭐가 있다 한 것만 이제 알았는데 우리 불완전 자동사는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이다 아니다는 지정사. 나는 사람 이다 할지 나는 이다 이러면 뭐 불완전 하잖아요. 뭐가 필요하잖아요. 지정사. 또 형용사 중에서도 불완전 형용사. 형용사는 한문에서는 설명으로 쓸 수 있죠. 근데 형용사 쓸 수 있는데 완전히 뭐 보호가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먼저 얘기를 하면은 우리 뭐뭐와 같다는 한자 있죠. 여, 야, 사이서 치야. 여기는 보호를 치는 거야. 그러면 주어 설명 보호를 쳤으니까 이 주어를 영어로는 S로 표현하고 설명을 P라 표현하고 보호를 C라고 했죠. 이런 형식을 3형식 문장 3형식. 보호를 취하는 게 3형식 문장 지정사는 아시죠? 지정사 뭐뭐 이다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진 한자 이다는 시위 그래도 뭐 내, 왈, 적 이런 게 있고 아니다는 건 아닐 빗자, 아닐 빗자, 요런 빗자도, 요런 빗자도 있다고 그랬죠? 요런 빗자. 지정사. 아,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이 형식 문장. 아, 시, 천년, 미터. 어, 이 형종. 아, 시, 천년, 탈의, 위, 공황, 지자, 경, 비, 어지러 거린 위 구왕 차 위 희 왕 이 위 연 예 자 아 시 청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아 이건 나죠 나 그죠 나 시 청년 오는 이다 난 청년이다 오 설명인데 어떤 품자가 있어요? 지정사가 있었죠 지정사. 이게 설명을 쓰는 거죠 청년이 오죠 오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부사, 체언사, 형용사라고 했죠
생명 명사가 채워졌어요. 보호서 있었어. 나는 이다 청년 이래가지고 보호가 들어간다. 삼명식 문장이다. 그 다음 문제는 탈해요. 위, 그 다음 용왕지자, 탈해, 신라의 탈해왕이야. 여기 주어 보려고는 위다는 위다 지정사지, 그렇죠? 질문을 쓸 때 용왕의 관용사 쓰지, 용왕의 아들. 탈해는 용왕의 아들. 이 주어 지정사 이 설명을 수 설명어 지정사가 설명을 수 있고, 이건 용왕의 아들 하는 명사 의식 보호를 수 있죠. 삼명식 문장. 다음 경 비어류의 경 경 비 어류 경 고래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뭐 지정사지 그죠? 부정 지정사지 어류 물고기 종류 어류가 주어 아니다 지정사 쓰일 수 있고 어류라는 명사가 보호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명식 문제. 그다음 걸림 걸인 위 그다음에 국왕 걸린 거지 앞에 위는 우리가 뭐 했었지 뭐뭐 이다라는 거죠 지정사 할 수 있는 이때 위는 지정사 아니고 뭐뭐시 되다 뭐뭐시 되다 불란전 자동사죠 동사 중에서도 자동사는 불란전 부강이 되었다 뭐뭐시 되다 뭐뭐 안 되지 못하냐 이렇게 보고 걸림이라는 것이 주어 무엇이 되다 하는 불란전 자동사가 설명어 부강하는 명사가 오를 수 있죠. 그래서 또 삼명식 문장 자 한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뒤에 주로 뭐 체험 같은 거, 또 명사형, 뭐 그렇지는 뭐뭐시 대단한 것을 우리가 비슷한 데 대단한 이 속에 뒤에 명사, 그러면 여태기는 뭐뭐 하게 되다.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위, 국왕, 국왕이 되다. 위 다음에 귀차 한번 써볼까요? 형용사 귀하다 쓰는. 어쨌든 국왕이 되다. 이건 귀하게 되다. 공하게 되다. 구분할 수 있겠죠? 지금 예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차아 차 2차자지 그죠? 차아 아 한채 이 아이는 위
B. 자, 자아 EI 들어오죠. EI. 자, 위가 나왔어. 이거는 첫 번째는 뭐뭐시 되다. 두 번째는 뭐뭐 하게 되다. 어, 이건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실제는. 자, 귀하는 귀하다에서 명사형이 되면 어떻게요? 귀한 귀한 것 귀한 사람 되겠죠? 귀한 사람. 귀한 사람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되다. 귀하다. 귀하게 되었다. 이 아이가 귀하게 되었다. 귀하게 된다.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형식을 했으면 이 아이라는 것이 주어. 무엇이 되다, 뭐뭐 하게 되다. 특히 뭐뭐 하게 되다. 이래도 이거 수로. 설명어. 수로 하는 거 제가 지금 설명이에요. 귀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호로 써있어요. 보호로 될 수 있는 것이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형,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귀하다는 것이 명사잖아요. 그렇죠. 귀하게 되었다. 뭐뭐 하게 되었다. 지금 형용사가 보호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3형식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자, 왕 2위 연 자, 2위 뭐 한다고 여기다 두 개 합쳐가지고 불완전다 뭐 하다고 여기다 그러하다 했죠 뭐 하다고 여기 왕은 주어 뭐 하다고 불완전하다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하다 수용할 수 있고요 그러하다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 채워졌어요 그러하다고 여겼다 그 다음 190페이지 밑에 있는 예문 한번 읽어주시죠 조부 작한시 190페이지 아래쪽 소녀지성 여옥반 지전주 네. 자 그럼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려면 우리 3형식 문장에서 3형식 문장이 뭐 있어요? 주어, 보호, 보호를 취하는 거죠. 보호를 취하는 이 설명이죠. 이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 프랑스 자동사도 있었고 지정사도 있었는데 불완전 형용사. 완전치 못한 형사. 이건 제가 말씀드린대요. 뭐뭐와 같다는 뜻을 가진 한자. 여, 야, 사. 그럽니다. 뭐뭐와 같다. 어떤가 비유해서 같다 이런 것이죠. 동등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형용사를 다른 말로 뭐랄까 비교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 비교 형용사. 곧 여자나 약자나 사. 그 뒤에는 반드시 오건다 이게 적죠. 5번 되겠죠. 그러면은 소녀지성 그 다음에 여 그 다음에 옥 방 틀어쓸게요. 정반반장 그 다음에 옥관 지전 전도 관찰 쓸게요. 그 다음에 주 적을까요? 소녀의 목소리죠. 소녀의 목소리가 여 뭐뭐와 같다. 뭐라고 했어요? 불완전 형용사 말로 또 비.
이게 보를 취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보겠네요. 그죠? 오. 이게 표. 이게 선용인데? 선용. 불안전. 비교해놨어. 옥방. 쟁반판타지. 옥쟁반의 저는 부르다. 이거 뭐 구슬? 진주? 전주 앞에서 꿈입니다. 이거는 꿈입니다. 부르는 구슬이에요. 부르는 구슬 엔드가 아니에요. 부르는 구슬. 옥쟁반의 부르는 구슬. 과 같다. 소녀의 목소리가 옥쟁반의 부르는 구슬과 같다. 삼형식이죠. 여기서 정리한 것은 여. 여 대신에 물론 뭘 쓸 수 있어요? 이 형식. 이 형식. 이 형식. 이게? 이 형식. 아 그렇지. 이 형식. 이 형식. 어, 내가 좀 삼형식을 했어요. 네. 삼형식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삼형식을 해놓은 거는 이 형식. 오해. 어, 여 대신 약속도 돼봐야 되죠? 삼형식도 돼봐야죠. 뒤에 있는 거, 검은 거. 예. 192페이지 박스 안에 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집집에요. 우리 저 소학집주 할지 보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는데 왈하고 그 다음에 위 마이너스죠. 그죠? 또 실제로 흠도 있어요. 제가 말할 때 이름이 뒤에 나온 거는 뒤에 것을 말한다. 뒤에 거라고 말하면 이래서 재밌죠. 이게 다 하는 것이 이형식을 이루는 불완전 자동사예요. 불완전 자동사. 다 불완전인데 요거는 뒤에 주로 뭐가 오냐면 이것도 불완전하고 뭐가 있어? 보호가 와야겠죠. 그렇죠? 보호가 오긴 오는데 보호구나. 보호절이 와요. 일단 보호절 같은 절이 뭐겠어요? 주어 설명을 드린 거겠죠. 그렇죠? 보호구는 주어 설명을 없는 거겠죠. 여러분이 뒤에 온다 이 말입니다. 또 박스 아닌 것이 첫 번째 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박스 안에 태계 여기요? 예, 예. 태계 왕 부부 반복 반복 지원 인계리 사장군 주세 대 적 예, 걸리면 예, 알겠죠. 자, 태계 선생, 태계, 태계. 그 다음에 뭐 태계 왈이랬죠, 왈이나. 네. 왈. 이게 불안정다. 근데 왈 뒤에는 뭐가 있겠어? 왈이나 이게 보구나 보 절이 온다 그랬어. 그럼 뭐 하면 부부. 그 다음에 만복. 지원 부부는 만복의 근원이다 이거죠. 부부는 만복의 근원이다. 여기가 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설명이죠. 그죠? 그리고 주어 설명과 이거 뭐예요? 절이죠. 절인데 왈 뒤에 쓰여있으니까 불안정인데 오에 걸려져요. 그죠? 오고 절이죠. 오고 절. 오고 절. 이 형식이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인계이 인계이 위에 나왔으니 사람들이 모두 위 뭐뭐라고 말한다 뭐뭐라고 하면은 사 장군 그 다음에 뭐예요? 주 그 다음에 생 적장 이제 볼까요? 위 나왔어. 이게 불완전 제가 자동사라고 했어요. 뭐. 근데 원 뒤에 오구나 오절이 주로 나왔죠. 자 사장군. 요 사는 장군이라는 걸 꾸며주는 겁니다. 죽은 장군. 죽은 장군. 요거는 쫓다.
살아나게 하다. 생적장, 이것도 생글 이렇게 생이 뒤에 적장을 꾸미는 겁니다. 살아있는 적장, 즉 도둑의 눈물이 달아나게 했다고 말한다. 자, 이것이 주어고, 요 안에 뒤에 있는 거 보면 요 주어고, 여기 설명하고, 이것이 뭐예요? 목적이죠, 뭘 달아나니까. 주어 설명 들어있죠? 절이죠, 이게. 이 절인데, 이 절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위에 보로 써있지요, 그죠? 그래서 보로 써있는 보고 절. 자, 우리 위라든지, 방금 한 왈이라든지, 또 은이라든지, 이것이 불완전 자동차로 쓰이면 뒤에는 주로 보고절이나 보고온다 하는 것을 박스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분이 영화로 달라서 영화부터는 저거를